여기는 원래 30년 된 모텔이었어요. 망한 네. 모텔을 그렇습니다. 사서 예. 7회가 안 된다면 예. 망한 모텔을 얼마에 인수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5층이고 네. 빚은 8층이에요. 그걸 지금은 견뎌나가고 있거든요. 망한 사람들만 한 10명을 제가 만났어요. 왜 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다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서 여기가 대표님 건지 예. 아무도 몰랐던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알지만 이게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출연하신 대표작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고요. EBS의 모여라 딩동댕 올해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6개 정도를 고정을 했었죠. 반갑습니다. 뚝딱이 아빠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프로그램을 한 3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세는 이제 제가 35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한 살 때 시작했더라고. 36살? 계산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미키 프렌드가 지금 그게 94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키 마우스 가로치고 94년.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성이 깨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는 나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사생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시절에 뚝딱이 보고 자란 세대예요,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좀 알아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또 현업에 뛰고 있고 방금 이제 감독님처럼 네. 저를 보고 자란 세대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생각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들 아는 척하고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의 고향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럼 이게 고향이 온 기분 그런 기분을 나는 늘 선물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오신 분들을 만나죠. 우리나라 솔직히 커피하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했죠. 네. 도전하자마자 도전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아. 그쪽에다 계약하고 다 해놓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네. 누가 그 당시에 코로나가 2년 반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계약한 부분이 미국에 보낸 돈만 150만 불을 보냈더라고. 한 20억 정도. 그렇습니다. 아. 예. 20억에다가 마음의 상처 40억. 이거 신한카드인데 왜 어째 신한카드가? 여보세요. 요즘에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법인에서 카드가 결제가 안 됐다고. 아 전화 온 거예요? 예 아침부터. 아 지금 여기 도착한 거예요? 예. 벨스타. 여기 저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여기가 대표님 가게였어요? 네. 훌륭한 고객은 아니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 안에다 들어와서 그래도 그 커피 한잔 하고 그랬는데 감독님은 여기를 그냥 샥 지나갔단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진짜 하여튼 여기가 지금 네. 몇 년 된 거예요? 잠깐만 와볼까요? 네. 여기 해놨잖아요. 2014년 7월 7일 그때 오픈했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돼가죠. 와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서울에서 20분이면 들어오니까 강동 천호 뭐 네. 이쪽에서는 뭐 한 15분이면 네. 들어오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오셨군요. 누구 닮으셨는데? 누굴까요? 살면서 많이 됐어.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린이 프로 하고 있는 뚝딱이 아빠. 아 맞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두 번째 성이 어씨예요. 어씨? 네. 뒤서 본 것 같은데. 네, 보시죠, 이제. 뷰를. 여기가 원래 10년 전에 매운탕집이었어요. 고객들이 하루에 네. 두 팀, 세 팀. 그래서 그분들만 이 풍경을 즐기는 거예요. 이 좋은 풍경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수리하고 뭐 영역 넓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이 된 거죠. 리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리뷰가 2293개네요. 와. 예. 그러면 실례지만 대표님 혹시 여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아마 한 9천 정도 오를 거예요. 9천 정도. 예예. 예, 예. 아유 아까 뵀던 분 아니에요? 자 저. 찍으면 안 돼요? 그래 사진 한번 찍어야죠. 이리 오시죠. 예. 오시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나는 찍어 얼른 와봐. 빨리 와. 네. 아 비키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번개 파워. 하나 더.
깜짝 놀라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벨스타는 네. 야간에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여기가 친구들이 차를 끌고 와서 4명이 끌고 오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술 안 먹고 운전하고 아. 밤에는 여기는 거의 뭐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가는 2호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리수리 양수리 양수리, 양수리 빵공장. 아, 양수리 빵공장이요? 예. 오, 저 알아요. 안 들어가 봤죠 또. 죄송합니다. 아, 우리 감독님 왜 그리야. 네. 제 네이버 플레이스 보면은 네. 저장은 다 되어 있는데 네,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해합니다. 네. 예, 예. 자, 어디를 가도 제 흔적이 없어요. 예,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동료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만 한 10명을 제가 만났어요. 이 커피숍을 하는데 요식업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 유명한데 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다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서비스업을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다 실패했더라고요. 아까 거기에 하나 놓쳤는데 저희 벨스타 커피라는 데는 네. 커피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가 주인이에요. 네. 빵집은 빵이 주인이에요. 저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게 청소부장 네. 그리고 개발부장 소통하는 소통부장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예. 생각났던 게 유명세를 이용해서 예. 장사를 했는데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몇 분 떠오르는데 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네. 카페를 해요. 네. 그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네. 우와, 유재석 씨가 카페인데 근데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용서가 돼요. 야, 녹화 때문에 그런가 봐. 또 어느 순간에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근데 갔는데 유재석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름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죠. 그래서 유명인들의 이름을 팔아서 샵을 하는 건 저는 백전백패한다. 네. 그래서 여기가 대표님 건지 네. 아무도 몰랐던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커피와 빵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부장, 개발부장 여기 와도 예. 못 보는 거죠? 예, 못 봐요. 대표님 그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운 좋으면 운 좋으면 여기가 이제 도착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여기는 원래 30년 된 모텔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빵공장으로 바꾼 최초의 인물이에요. 망한 모텔을 사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 그리고 여기 구운에서도 네.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현재 양평군 홍보대사예요. 양평으로 놀러 오세요. 진행이 안 된다면 예. 망한 모텔을 얼마에 인수하셨는지 물어봐도 그때 당시에 40만 와. 5억 들었나요? 예. 건물이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94억쯤 되죠. 94억? 예. 와. 예. 예. 마시죠. 네. 번개 파워. 바꾸셔야죠. 김정석 대표님 알고 계신. 네네 알아요. 네. 김정희 교수님하고도 저희가 강의 듣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그거 와보고 예. 싶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네네. 광주에서 와버렸어라. 좀 전에 1호점에서 운이 예. 좋으면 만났을 때 이거 찍고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운이 좋으신 분들이 예. 계시네. 진짜 그러시네. 저는 처음 왔는데 뵙고 예. 동생은 여기 자주 왔는데 네. 처음 뵙고. 아. 처음에 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힘들죠.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해내셨는지. 영어로 try and error, 한문으로 시행착오 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출된 비용은 어마무시하겠고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다 몸으로 터득한 거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끌어나가는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는 94억 정도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예. 1호점이랑 3호점은 어느 정도 나 들어가지? 1호점은 아마 한 매입한가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한 55억 정도, 3호점은 75억 정도 들어갔고 다 더하면 굉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숨어 있는 게 바로 빚. 아, 빚.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5층이고 네. 빚은 8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빚 8층의 고충을 아셔야 돼요. 아... 네, 그걸 지금은 견뎌나가고 있거든요. 참 요즘은 빚이 많으면 회사 꾸려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올림픽.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인생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사도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고 내림픽이 있으면 올림픽 있다. 이게 현재는 제가 내림픽이에요. 어느 순간에 올림픽이 그 방향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좀 하루빨리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낮아져야 됩니다. 네. 이제 은행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양보하실 때 됐지 않습니까? 아, 양수리에서 저도 그 양평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네. 지금 가시는 곳이 이제 마지막 3호점? 예. 네, 거기가 이제 007 양평점이에요. 7가지의 건강 재료로 만든 한국식 도넛 빵을 제가 한 10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빵의 우수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도넛의 허술한 부분에다가 입힌 거죠. 한국형 새로운 도넛 이걸 만들고 있어요. 아니,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저도 1호점은 팔당에다 하고, 네. 2호점은 부산 해운대에다 하고, 네. 3호점은 뭐 인천에다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루에 관리를 한 번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하다 죽어요. 그래서 네. 관리의 편리성을 잡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직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예. 좀 안 가셔도 될 법한데 이렇게 열심히 나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요즘 친구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대표가 옆에서 바로 지켜보는 거 하고 네. 또 없는 거 하고 그런 생산성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CEO는 발걸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마무리를 하고 넘어오는데 언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게 넘어와요. 그리고 또 늘 그러니까 발걸음 소리가 안 들리게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빠지는지를 모르게 해야 오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 이런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여기가 마지막 3호점이요. 대표님 근데 보면은 세계 지점 공통점이 다 뷰가 괜찮네요. 예, 저는 저 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많은 고객들에게 선물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좋죠? 가시죠. 네. 예. 아, 여기에 아드님 뚝따라라따 뚝딱딱 하하하 우리 아들 아. 아까 거기까지 1호점, 2호점까지는 이제 빵이었다면 네. 여기는 이제 도넛. 도넛. 아까 말씀드렸던 예. 단호박, 포테이토, 우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런 도넛 종류가 아니라 뭔가 예. 되게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거의 베이스가 건강한 재료들로 이렇게 지금 채워놨어요. 여기가 2층 뷰. 여기가 이제 3층 뷰, 4층. 4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 007 뷰를 소개합니다. 야. 아, 예, 지금 요즘 입고 계시는 방송 복장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그런 복장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BS. EBS. 오여라. 딩동댕.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숲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빵하고 카페 네.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카페가 2만 5천 개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즐겁게 마실 수 있고 그 CEO들도 살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한 2만 5천 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2만 5천 개는 네. 충분하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11만 5천 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숲을 잘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살아날 수 있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뒤를 1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짊어진 빚을 대강 따져보면 28억, 38억,
60집 72억 네. 거기다 50억 125억이에요 빚이 빚이 125억에 1금융이 6.5% 2금융이 007에 들어와 있는 게 8.5%예요 지금 이자가 제가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30년 이상 살았던 강남의 집도 다 넘기고 그리고 지금 미사에 와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월세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아이고. 한 달에 165만 원씩 내는데 이겨내야죠 대표님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125억의 빚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슬픈 얘기인데 유쾌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될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동안에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걸 저는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1호점에도 한 9명 되죠 네. 2호점에도 빵하는 친구들하고 한 15명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14명이에요 그럼 거의 제가 한 40명을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제가 뭐 일일이 만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고객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물하는 우리 전 직원들 정말 제가 저 선물을 하나 저 대표님 오늘 하루 이렇게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너무 예. 영광입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 목표하시는 바 예. 다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뚝딱이 아빠 김종석 대표님 화이팅! 잠깐만요 네. 아하 인터뷰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